자,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이사야 5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즘 제가 거의 오픈을 해드리고 있는 이유는 한번 쭉 달아서 한번 보려고 하는 거고, 많은 분들이 마사, 이건 뭐 히브리어 본문만 보면 뭐 여러분 성경책 보면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글 번역 문제도 있고요. 발음 번역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훨씬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서도 하고요, 줄도 긋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호이, 화이또다 또는 화이따, 결국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마귀에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나가의 히필령 분사죠. 매가 붙으면서. 연결이다. 나가는 이제 연결. 바이트, 집에, 메바이트. 그래서 이것을 집에 집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대는 이제 들판인데, 우리나라는 주로 뭐 밭으로 많이 번역하는데, 그냥 들판이 낫겠죠. 들판의 들판을 갖다가 연결하고, 그리고 카라브는 이제 연결하고, 이것도 연결하는 의미로, 그죠? 보통 가까이 간다 이 말인데, 이제 카라바트 이렇게 연결시키다, 이런 그들이 3인칭 복수가 되겠죠, 그죠? 여기. 그리고 아드, 에페스. 에페스는 이제 현대에서는 0인데, 무한 이런 것도 있고요. 없을 때까지, 마코미 에페스, 없을 때까지 그렇게. 여기 보면 이제 원형이 야샤브, 거주한다 이 말이죠. 거주하는데 여기 보면 히필에 호가 들어갔잖아요, 호. 우 말고 우후 샵템, 너희가 이런 호팔령 2인칭.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복수죠. 너희가 거주하려고 한다. 레바드는 홀로 이 말이고, 햄은 2인칭 복수죠. 너희만 거하려고 한다. 그리고 베케레브 하아레즈, 땅에, 여기 보면 땅의 가운데 케레브, 그죠? 케레브.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제 혼자 다 먹을래 하고 혼자 다 거주하려고. 이게 참 우리나라 지금 문제죠, 그죠? 소수의 분들이 다뭐 거의 가지고 있다 이런 건데, 참 이런 부분에서 이 이사야가 2700년 전에 집을 갖다가, 집에 집을 연결하면은 뭐 아파트를 지금 100평이잖아요. 뭐 30평, 30평, 60평이고. 혼자 막다 거주하고 혼자만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 결국은 그 시대의 어떤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없었고, 그래서 정말 지나치게 뭐 사치한다든지 지나치게 남을 생각 안 하고 하는 이런 것들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배, 그 다음에 오즈나이. 오즈는 귀잖아요, 귀이죠. 예, 귀. 보통 뭐 아잔으로 읽겠지만 이거는 오전으로 읽어야 되겠죠. 오전아이, 짧게 되니까. 근데 여기는 아도나이, 여호와 세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귀로, 그죠? 여호와 만군의 귀로, 참으로 임로 참으로 하지 않으면 뭐가요? 바팀은 집들이죠. 랍빔은 많은 집들이죠. 많은 집들이 참으로, 그리고 레 샤, 그리고 샴마, 황폐한다. 요 샤마는 이제 황폐하죠, 샤마. 그리고 이후 그것들이 될 것이다. 3인칭 복수죠. 그것들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게돌림. 게돌림은 이제 말 그대로 크고, 그리고 토빔, 좋은 메 에레스 요셰브, 그 땅에 거하는 자. 요셰브가 거주자가 메에인, 업계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0절에 이는 에셰레트, 열이죠, 열. 그리고 10, 치메드는 체메드. 이게 보면 체메드, 보통 이 에이크, 영어로, 그죠? 에이크, 열. 그래서 열 에이크의 케렘은 말 그대로 포도원이죠. 야아스는 맸다 이 말이죠, 맸다. 보통 아싸는 이제 프로덕트라는 뜻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맸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주로 하다밖에 모르지만 그것들이 맺을 것이다. 바트, 에하드, 한 바트만. 그러니까 엄청난 큰걸 갖고 있지만 결과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라, 그리고 시는 호메르 열. 그리고 한 호메르에 야세, 에바만 열릴 것이다. 한마디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호의 또 나왔어요, 여기. 자, 여러분들 아까 8절부터 했죠. 그러니까 결국 심판, 호의. 아이고, 큰일 났다. 왜? 어떤 사람에게? 혼자 다해 먹는 사람에게. 그리고 또 11절에 호의, 큰일 났다. 화가 있다. 어떤 사람이 화가 있느냐? 그리고 쉐켐, 쉐켐은 이제 일찍 일어난다 이 말이죠. Get up early 이 말이죠. 마 쉐켐. 마버켓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봐야 되죠. 어제 이제 아는 분이 저한테 새벽에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뭐 아픈 것 같다. 얼굴이 헬쑥하다. 뭐 저녁하고 다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아침에 일어나면요, 세수하고 아무래도 얼굴이 좀 부석부석하게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새벽에 근데 굳이 하는 거는요, 새벽에 말씀 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예,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할수 없이 찍는데 얼굴로서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럼 얼굴 보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 보는 거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 또 기도, 또 말씀 보는 거. 그래서 이 새벽에 일어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 일찍 일어나서 바보케라 아침 일찍에 뭐 합니까? In the morning, in the early morning, 뭐 합니까? 쉐케르예요, 쉐케르. 쉐케르는 여러분들이 독주, 포도주, intoxicate, 그런 것들을 라다프, 추구한다, 그들은. 아침부터 일어나니까 술 먹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 안 하고, 그죠? 실제로 이런 그것들은 이런 사람 좀 완전 알코올 중독 정도 돼야 되는데 메 아하레 추구한다. 또 상징적으로 바 네셰프. 네셰프는 여기 보면 네셰프는 어두워질 때까지 아침부터 야인 포도주와 그리고 달락 그리고 달락은 취한다. 예, 인플레임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들은 그것으로 취한다 이래 되겠죠. 여기 보면 그것은 그들은 술로 취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술에 완전히 임박힌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저주가 있다. 아침부터 쾌락을 추구해가 밤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 아, 참 안타깝죠, 그죠? 그리고 베하야 그리고 있다. 킨노르와 네벨. 자, 킨노르와 네벨은 보통 우리가 수군과 비파로 많이 번역하는데요. 사실은 수금은 뭐 그렇다 치고 킨노르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근데 네벨 같은 경우는 이제 비파는 아니에요. 비파는 중국 거고요. 그건 기타 같이 생긴 거고 비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원문대로 그대로 킨노르와 네벨 두개다 하프 비슷한 종류인데 크기 차이는 있고요. 그래서 킨노르와 네벨로 했어요. 수금과 비파는 아니니까 어차피 중국 말이잖아요. 비파라는 게. 차라리 그냥 뭐 우리가 상상을 할수 있는 킨노르 네벨. 자, 그리고 토프는 이제 작은 소고라고 많이 하는데 작은 부 그리고 할릴 작은 부 여러분 뭐 그래서 보통 탬버린 같이 소노를 칠수 있는 거 그리고 할릴 피리 그리고 베야인 포도주죠. 그리고 메셰트는 이제 샤타 미시테 마시다. 그들이 마시는 자리에 있었는데, 포알 아도나이 여호와의 행하심.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여호와 행하심을 그리고 여기 보면 그들은 나바트 눈이 빠지죠. 패는 동사 약변화. 첫 번째 자리 눈이 빠졌죠. 나바트는 주목하다. 룩겟 주목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보다가 아니고 나바트는 자세히 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마세 행하였다 야디브 그의 손으로 로오 라우 보지 않았다. 그들의 손으로 행한 것을 보지 않았다. 결국은 이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여호와의 행하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 타락한 시대. 그래서 그러므로 라케는 보통은 이제 예언서에서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는 포로로 잡혀간다. 안미 내 백성 그리고 미 벨리 뭐뭐 없이 다 뭐뭐가 없었기 때문에 다아트 지식이 없었어. 그리고 우 케보도 그 영광이 메티 라아브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 메티는 이제 남자들 맨이란 뜻도 있죠. 굶주리고 라아브는 굶주리다, 헝글. 그리고 왜 하모노 그리고 무리들이죠. 하모니 이제 무리들이에요. 거무리들. 치해
지혜는 무리들은 갈구하다. 지혜요나 드라이업 이런 뜻이 있어요. 참아는 목마름으로 갈구할 것이다. 이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므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14절에 그리고 그러므로 그리고 그다음에 라합 그러므로 라합은 넓게 한다. 희필령이겠죠. 넓게 할 것이다. 뭐가요? 세월. 세월은 뭐 지옥이라고 하도 되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이라는데 서울보다는 세월이 발음 그대로죠. 그리고 나프샤 그 생명을 지옥으로 정말 입구로 넓게 할 것이고 그리고 파아르는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보시면 파아르 넓게 하고 그 다음에 피아 그 입을 끝없이 그리고 리 벨리 뭐 없이 호크도 없이 호크는 이제 끝없이 그죠? 끝없이 그리고 입을 끝없이 벌린다. 파아는 오픈, 파아르, 오픈. 보통 파타흐, 파아르 벌릴 것이고, 그리고 야라드 내려간다. 하다르 내려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려간다. 그리고 벌릴 것이고 기적, 기적이죠. 하다르는 보통 위엄 있는 뭐 메제시티 그 위엄 있는 자, 기적들도 내려간다. 그리고 그 하모나, 그 무리들도, 그리고 우쉐오나, 그 또, 무리들과 떠드는 자, 샤오니 이제 떠들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떠드는 자는, 그 다음에 알레즈도 마찬가지예요. 기뻐하고, 바, 그것으로. 자, 일단은 뭐 한번 15절까지 하고 본문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그리고, 사람은, 이게 주어죠. 바시 이샤. 이샤는 이제 샤하인데요. 샤하는 구걸하다. be overlaid. 구걸한다. 그리고 바 셰펠 28. 사람은 낮아진다. 뭐 그리고 에네 눈들 앞에서 가바 높다. 높은 자들의 눈은 샤팔 낮아진다. 티셰팔라. 2인칭 복수, 3인칭 복수인데 여기는 이제 눈들의 그러니까 3인칭 복수겠죠. 그것들은 낮아진다. 자, 여러분, 샤팔이라는 단어 많이 알아야 돼요. 샤팔, 낮아진다. 샤팔은 셰펠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오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냐. 오바댜 할 때, 셰펠라가 나오는데, 오바댜에서 그때 평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셰펠라는 그냥 평지가 아니고 한 300m 고지 정도의 그런 평지입니다. 아침부터 잠시만요. 그래서 300m 평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 8절부터 15절까지 쭉 보시면 하나님 앞에 호의 심판받을 자가 누구냐? 그런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심판받을 자는 결국은 혼자 다 해먹는, 니 혼자 다 해먹어라. 이런 지금, 다 해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8절부터 여러분 나와 있죠. 여기 8절에 보면, 진짜 뭐, 호의, 저주, 집과 집, 혼자 집 다, 들판 거는, 땅도 혼자 다 가지고, 정말 끝없이 장소도 끝이 없고, 그런데 혼자 거주하려는, 이 혼자, 그 시대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경제적인 부도 나눠야 되고, 사회 환원도 해야 되고, 가질 만큼만 가지고 먹을 만큼 먹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죠? 정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정말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망하는 이유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식이 없었어. 특별히 13절에 보면 나왔죠. 여기 13절에 여기 보면 미블리 다아트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포로로 잡혀간다. 그리고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5장 8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호이, 마기에, 바이트 베 바이트, 사데 베 사데, 야크리브 아드 에페스 마코, 베 후샤프템, 레바드 캠, 베 케레브 하아레스, 베
오즈 나이 아도나이 세바오트 임로 바팀 라핌 베샴마 이흐우 게돌림 베토빔 메엔 요셉 거주하는 자가 얻게 하고 키 에셀에 에셀에트 침메데 케렘 야수 바트 에하드 베제라 호메르 야세 에파 호메르가 에파밖에 안 되고 호이 그래서 저주 화이토다 마시킴 메 바보케르 셰카르 이르도프 메 아하레 와 네셰프 야아인 야델리 켐그 아침부터 이제 술 먹는 자 이제 저주가 있는 거죠. 베하야 킨노르 와 네벨 토프 베 할릴 와 야인 미시 테헴 벨로 포알 아도나이 로 야비투 우 마아세 야디블로 라우 그러므로 라켄 갈라 아미 미 벨리 타아트 우 케보도 메테 라아웨 하모노 치헤 참아 그러므로 호이 이제 저주 있는 자는 라헨 그러므로 히르 히바 넓게 하는 자 세월이 넓게 하죠 그죠 히르 히바 셰오 라프샤 우 파아라 벌렸죠 피하 그 입을 왜리 벨리 호크 왜 야라드 하다락 왜 하모나 우 쉐오나 왜 알라즈바 15절 와 이사 아담 와 이스팔 이시 왜 에네 가 가보힘 티 샤팔 티 샤팔라 예 이렇게 읽으면 되죠 샤팔라 예 그래서 아주 그냥 낮아지게 해버리는 것이다 오늘도 좋은 주말 되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본문 이런 것들은 2700년 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뭐 한꺼번에 다 알아하지 말고 여러분 즐기십시오. 말씀을 듣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 히브리어는 자동으로 됩니다. 어느 날 읽다 보면 그냥 막 줄줄줄 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어는 유대인을 위한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 있어요. 말씀은 오늘날도 살아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살아있는 말씀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